미분을 배웠으면 요거 미분해가지고 기울기가 2분의 t에 이게 좀 쉬울 텐데 미분 아직 모른다 보고 요 그림에서 p t,4분의 t에서 이 접선의 기울기가 뭐 기울기는 친절하게 조졌습니다. 요 접선의 기울기는 2분의 t에요. 아, 여긴 접선이란 말이 없네. 접선이란 뭐 어떻게 보여주면 될까?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하고 갑시다. 요 기울기가 2분의 t고 얘를 지나는 직선을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얘 y는 2분의 t, x-의 t 더하기 4분의 t의 제곱 이런 게 되어야 되겠죠. 괄호를 풀면 2분의 t의 x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의 t의 제곱인데 얘랑 4분의 1의 x 제곱이라는 곡선이랑 나란히 둔 다음에 4를 곱하고 한쪽으로 다 넘기게 되면 x 제곱에 마이너스 2t의 x에 더하기 t의 제곱이 되어서 완전 제곱식이 되니까 이 직선은 요 직선은 요 직선은 여기에 대한 접선이다라는 걸 알고 문제를 풀어야 될것 같아요. 그게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접선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접선이라는 말만 안 줬지 기울기랑 좌표는 일단 다 줬습니다. 얘는 접선이야. 그 다음 t가 2가 되게 되면 요 점에 요 이번 그 적어놨으니까 요 직선에서 y는 요 직선에서 x절편이 q예요. x절편은 y에 0 집어넣으면 알수 있잖아. 여기에다 y에 0 집어넣고 한번 구해봅시다. 2분의 tx에 마이너스 4분의 1의 t의 제곱. 얘 넘기고 t 나누고 하면 x 좌표는 얼만가요? 2분의 t, 0 이렇게 되겠죠. x는 좀 이상하다. 그냥 좌표를 이렇게 표현할게요. Q점의 좌표는 뭐냐면 2분의 t,0입니다. 그래서 t에다가 2 대입하게 되면 Q의 x좌표는 1이에요. 얘는 맞는 말이 되고 그 다음 PQ, AQ는 서로 수직입니다. 요거 기울기는 알려줬죠. 여기서. 요거 AQ 기울기 얼마 될까? 얘는 기역에 대한 풀이라고 생각하고 니은에 대한 풀이는 AQ 기울기 x 빼고 2분의 t 빼기 0, 0 빼기 1 하면 마이너스 t분의 2잖아. 그래서 얘랑 여기 기울기 2분의 t랑 곱하면 마이너스를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수직은 맞아요. 요 기울기랑 AQ랑 얘 맞습니다. 그 다음 QA를 3대2로 외분하는 여기서 세칸 갔다가 두칸 돌아온다는 소리죠. 얘는 어디에 가야 돼? 요 길이만큼, 얼마만큼? 여기서 세 칸, 두칸 되면, 요 정도가 되면 되는 거잖아. 요 길이만큼, 요만큼, 요만큼 더 가면 되죠. 근데 여기가 2t, 0인데. 요 점의 x좌표는. 아니, 요거 두 배만 하면 되죠. 여기 한칸 갖고 얘 반대로 두 칸인데. 여기 x좌표는 마이너스 t죠. 됐고 점알이 fx 위에 그래프 위에 점입니다. 그 다음 또 여기 y좌표가 1이야. 얘는 얼마? 여기는? 아 그럼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t,3이겠네. 알이 fx 위에 그래프래. 여기 대입합시다. 요 위에 있대. 요거 대입하게 되면 3은 4분의 1에 마이너스 제곱 해봐야 t 제곱이니까 t 제곱이 10이라는 거를 알게 되었죠. 디귿에 대한 풀이입니다. R이랑 Q랑 P 어디 갔나요? P. 이게 좀 묘한데 그려놓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요 점의 좌표가 이게 3이거든. Y 좌표가. 여기도 t가 얼만데?
t제곱이 10이지. 여기다가 t제곱에다가 12를 대입하게 되면 이 상황에서의 따다다다 외분하는 점 r이 요 위에 있는 그래프 위에 점 위에로 만족하는 딱그 순간에서만은 요 점의 좌표가 뭐냐 그러면 얘가 2루트 3,3이 되는 거잖아. 얘도 3이죠. 그러면 그림이 얘가 좀 올라갔지만 조금 일반적으로 그려서 r이 여기 있고 p가 여기 있다 그럼 얘가 x쪽의 수평이잖아. 삼각형 물어봤거든. 그럼 여기서까지는 가로의 길이가 얼마게? 이거 2루트 3인데. 마이너스 2루트 3일 텐데. 그렇죠. 그럼 여기서 가로의 길이는 얘가 4루트 3이지. 이 점을 찾으나 높이는 똑같지 않나? 여기서까지 y 좌표 얘가 높이잖아. 3이겠죠. 그래서 삼각형이 요렇게 생겼는데 꼭지점이 어디 있든 간에 높이는 3이고 밑변의 길이는 4루트 3이고 그래서 디귿에서 넓이는 높이 3 해서 6루트 3이 해서 맞는 말이죠.